waiting all year for my Christmas gifts. Making a list. Shiny, wrapped up in a bow, something just for me. Baby, you're my wish. What my heart is longing for now.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이 영상을 올릴 때쯤은 아마 다음이나 다음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일 텐데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준비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분위기도 내려고 제가 그 작년에 제가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분위기가 살지 않나요? 사실 요즘 너무 그냥 집안에만 있고 바깥에도 잘 안 나가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인가 뭔가 분위기가 너무 안 나요.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해볼게요. 그리고 아직 감기도 다 안 나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조금 힘드네요. 그러면 빨리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RMK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이게 되게 촉촉하면서 살짝 톤업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시면 살짝 핑크빛이거든요. 이게 화사한 톤으로 톤업을 시켜주면서 자외선 차단도 시켜줘요. 이게 수분감이 꽤 있어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바르기 전에 부스터용으로 발라도 좋아요. 나 비누칠하니? 지금 너무너무 건조해서 달바 판타스틱 워터풀 마스크팩도 뿌려줄게요. 원래 선크림 바르기 전에 뿌려주려고 했는데 깜빡해가지고 지금 미스트 뿌리는 것처럼 그냥 뿌려줄게요. 아니 오늘 너무 건조해서 제가 스킨케어를 하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건조하네요 오늘. 이렇게 다 흡수시켜줬으면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로 발라줄 건데요. 맥 스튜디오 픽스 플로이드 F20 컬러를 발라줄게요. 뚜껑이 많이 더럽죠. 이게 재질 특성상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네, 삶의 흔적. 그래도 되게 쫀쫀하고 커버력도 되게 좋거든요. 피부 표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잘 사용 중이에요. 필리밀리 젤리 스펀지 물 먹여서 이렇게 촉촉하게 두드려줄게요. 이게 옷이 오프숄더가 제가 어깨가 되게 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낑겨요. 웬만큼 좀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절대 못 입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날 입으려고 샀거든요. 여기에도 바르고 이렇게 바를 때는 화사한가 싶은데 다 바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살짝 다크닝같이 올라오는 건지 처음 발랐을 때보다는 살짝 어두워지는 게 있거든요. 아 근데 오늘 너무 건조하고 피부 상태가 별로여서 그런지 각질이 너무 많아요. 피부 표현은 오늘 조금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딱 뭔가 레드로 도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또 다 올레드로 깔맞춤 해버리면 살짝 웃기니까 메이크업 컨셉은 레드로 하고 옷은 블랙으로 이렇게 하고 부분 부분 레드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오늘 드레스 코드가 레드거든요. 다들 빨간 옷을 입고 올 것인가 과연. 다들 그런 심리 있지 않아요? 막 드레스 코드 정해주고 하면 괜히 빌런처럼 다른 옷 색깔 입고 가고 싶고 관종인가? 근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잘 맞춰 입고 갔답니다. 상상만 그렇게 하지 막상 행동으로는 안 해서. 다음은 조금 밝은 컬러의 컨실러로 잡티도 조금 가려줄 겸 얼굴에 하이라이팅 줄 부분도 줘서 윤곽 표현을 더 해줄게요. 그래도 볼 부분에는 각질이 없고 촉촉해서 그런지 피부 표현이 여기만 되게 예쁘네요. 오늘 피부 화장은 맑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두툼하게 발라서 정말 깐달걀 같은 도자기 피부. 저게 사람의 피부인가 싶은 그런 피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도 좀 오늘 두껍게 깔아주니까 볼만해졌네요. 각질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아요, 아까보다. 이렇게 완전 깔끔한 도자기 피부를 만들어줬어요. 뭔가 안 예쁜 표현이긴 한데 플라스틱 같지 않나요? 얼굴이? 사람 피부가 아니라 그 정도로 티 없이 깔끔한. 그리고 윤곽 표현을 하기 전에 오늘 레드레드한 메이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블러셔를 이 립 컬러 VDL 립스테인 메쉬드 벨벳 애플 필링 컬러
이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렇고 영상에서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되게 정보문의가 은근 꽤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예쁜 레드 컬러예요. 이걸 이렇게 스펀지로 블렌딩 시켜주고 예쁘긴 한데 아직 부족해요. 그럼 한 번 더 깔아주고 조금 더 좁은 범위로 블렌딩을 해주면 귀엽고 발그레한 느낌이 나와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블러셔만 해주니까 되게 이상할 수 있는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연스럽게 만들어드릴게요. 쿨톤 쉐딩으로 유명한 마카롱 그레이를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해봤거든요. 너무 회색이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사서 사용해봤는데 되게 꽤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발색이 보시면 굉장히 연해요. 굉장히 은은한 회색빛? 되게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쉐딩을 해주는 스타일인데 피부 표현이 조금 자연스러울 때 두껍지 않게 했을 때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초반에 살짝 느낌만 내주고 이 브러쉬도 같이 세트로 구매했거든요. 브러쉬는 약간 립 브러쉬 같은 느낌이긴 한데 코에다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코 쉐딩이 아니라 회색을 칠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잘 사용했던 레어카인드 쿨브라운 쉐딩을 사용해줄게요. 제가 그레이 쉐딩을 좋아하긴 하는데 마카롱 그레이는 진짜 완전 그냥 그레이. 너무 그레이예요. 저는 조금 브라운 색깔이 섞인 쉐딩을 좋아해서 오늘 메이크업에는 특히 좀 안 어울리는 듯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 거의 생얼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사용했을 때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그냥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라서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레어카인드랑 지금 섞었으니까 너무 예뻐요. 오늘도 역시 파티니까 얼굴 윤곽도 어느 정도 좀 진하게 또렷하게 잡아볼게요. 아이 홀도 잡아주고 입술 쉐딩도 해주고 지금 애교살이 사라져서 너무 물고기 같고 꼬막 같아 보이니까 애교살도 일단은 먼저 해줄게요. 이제 아이 음영을 좀 넣어줄 건데요. 지금 너무 못생겨 보여서 빨리 넣어버리고 싶어요, 지금. 카메라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 사실 팔레트가 아니라 싱글 섀도우를 팔레트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커스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색을 만약에 찾고 싶다 하시면 싱글 섀도우로 봐주셔야 돼요. 저는 먼저 룩앤마이아이즈 카페 허니밀크랑 핑크뮬리를 2: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할게요. 영역을 좀 넓게 잡아서 전체적으로 쓸어줘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쓸어줄게요. 이렇게 은은하게 깔아줬는데 진짜 꼬막 같은 느낌도 사라지고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은은한 아름다움. 그리고 룩앤마이아이즈 비길듯 말듯 내 마음 컬러로 음영을 더 주면서 좀 더 로지한 느낌을 추가해줄게요. 이게 살짝 펄감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막 눈에 띄는 펄은 아니라서 음영감이랑 컬러감만 더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레드 메이크업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로지 브라운 톤의 음영 메이크업이에요. 언더에도 똑같이 음영을 줄게요. 삼각존 먼저 이렇게 채워주고 앞으로 잔량만 쓸어서 가져오고 그냥 섹시 산타 느낌. 약간 이런 붉은 컬러로 하면 뭔가 새끼가 흐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도화 느낌. 묘하게 섹시한 느낌이 나서 파티 갈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아주 색다를 거예요. 이제 초콜릿 라떼 컬러로 눈 끝에만 음영을 더워줄게요. 눈 길이가 더 깊어 보이고 길어 보이도록 끝에만 아주 살짝 삼각존에도 미트임 효과로 음영을 줄게요. 이 위에 줬던 음영이랑 이어지지 않게 그래야 미트임 효과가 제대로 나거든요. 왜 이렇게 목이 맑까요? 사실 되게 늦었는데 어차피 집에서 만나는 거라 제가 늦는다고 뭐 되게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밥 먹고 그냥 사진 찍고 노는 거라서 저 따위 하나 늦는다고, 그쵸? 여러분 제가 MBTI 검사를 최근에 얼마 전에 다시 했거든요? 바뀌었어요. 좀 충격적이에요, 근데. 제 MBTI 얘기는 다른 날 풀면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을 추측해 주세요, 제 MBTI. 오늘 이 영상만 보더라도 너무나 P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제 인생에 J가 나올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두덩이에 어반디케이 아이섀도우 스페이스 카우보이를 발라줄 건데요. 이게 예전에 아이돌들이 엄청 많이 사용한다고 했던 펄 섀도우거든요. 실버 펄인데 너무너무 예뻐요. 아직까지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펄감이 어쩜 이렇게 진짜 별이 총총총총 빛나는 느낌. 이걸 이렇게 눈 떴을 때도 보이게 뜬 상태로도 가운데 이렇게 발라줄게요. 제가 눈썹과 눈 사이가 좁은 편이라서 영역을 넓게 못 쓰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이제 아이브로우를 그려줄 건데 제가 아이브로우를 이렇게 늦게 그린 적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 원래는 항상 초반에 그려주는데 오늘 블러셔 때문에 이 패턴이 약간 붕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아, 누가 배달음 시켰나 보다. 아, 시켰다. 약간 이 끝에 수평을 맞춰줘서 비교적 완만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눈썹도 다 그려줬으면 이제는 아까 썼던 RMK 팔레트에서 가운데 스킨톤 하이라이트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번에 RMK에서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나온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번 컬렉션이 그 일본 특유의 오밀조미라고 은은한 광이 돌아서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줄 때도 너무 예쁘고 특히 이런 볼에 이렇게 애플존에 웃을 때 생기는 건 있잖아요. 이런 느낌. 또 이렇게 하고 오면 항상 하이라이터 뭐 썼어요? 꼭 질문이 꼭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팔레트 완전 추천해요, 진짜.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랑 쉐딩까지 다 있어서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입체 표현을 다 더 해줬으면 이제는 더샘 이코솔 스파클링 아이 트윙클. 약간 핑크핑크 오로라스러운 글리터인데 되게 섬세하게 바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파티에는 글리터가 빠질 수 없죠. 아까 그리고 하이라이터 사용할 때 까먹었는데 이걸로 눈 중앙 부위도 이렇게 포인트를 줄게요. 좀 더 아이가 트여 보이고 시원한 느낌을 줘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메이블린 하이퍼샤프 라이너 블랙 컬러로 눈 아이라인을 예쁘게 그려줄게요. 꼬리를 살짝 올려서 빼주고 오늘도 눈이 가로로 길어 보이게 길게 빼줄게요. 지금 뷰러도 해주고요. 속눈썹을 아주 예쁘게 위로 바짝 찝어줍니다. 밖에가 너무 시끄럽네요, 또. 어떤 애기가 말을 안 듣는 거야, 또.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혼났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다들 뭐 하시나요? 다들 파티 가나요? 저는 오늘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지만 막상 크리스마스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녁밥이나 먹을 것 같거든요. 마스카라는 네오젠 더마로지 엑스트라 슬림 블랙 컬러. 제 최애 마스카라죠. 이게 진짜 한올한올 엄청 섬세하게 벌려주고 막 따로 쪽집게로 뭉쳐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쁘게 모여서 자리를 잡거든요. 속눈썹 표현이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요새 속눈썹이 너무 많이 빠져서 문제예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많이 빠지는데 속눈썹 영양제를 사긴 샀거든요. 매일매일 바르지 않으니까 효과가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오늘부터 다시 발라야겠어요. 지금 마스카라 하고 나서 보니까 거의 잔디예요, 잔디.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썼던 초콜릿 라떼 컬러로 다시 눈끝에 음영을 조금 더 줄게요. 좀 더 아이라인이랑 어우러지게 눈도 더 길어 보이고 살짝 더 고양이같이 올라가는 느낌을 주거든요. 쌍꺼풀 라인이랑 살짝 연결시켜서 삼각존도 조금만 더 주고. 근데 지금 막 뭔가 못생겼다 했더니 바보같이 또 얼굴 외곽 음영을 안 줬더라고요. 이 중요한 외곽 음영을 또 안 줬어요. 이 광대부터 턱끝이랑 더 갸름해 보이게 얼굴이 작아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진짜 하고 안 하고 완전 차이 나죠? 미쳤다. 이거를 내가 안 하고 가면 딱 똑같이 나오지 사진이.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두껍게 가면같이 깔아줬기 때문에 이 음영을 조금 잘 줘야 돼요. 외곽 음영을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블러셔로 사용했던 VDL 립스테인 매쉬드 벨벳 애플 필링으로 립에 발라줄게요. 예쁘다. 진짜 언제나 발라도 예뻐요, 이거는. 엄청 맑은 레드 컬러라서
이렇게 레드를 발라도 청순하고 귀염귀염한 느낌?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오늘 제가 각질이 너무 많아서 입술에도 각질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블러링 효과도 조금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쁘게 발라볼게요. 되게 부들부들해가지고 블렌딩도 예쁘게 되고 입술도 편하거든요. 저는 지속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예뻐서 자주 바르는 애예요. 이렇게 한번 얇게 깔아준 뒤에 그 위에 한 번 더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더 예쁘거든요. 이렇게 약간 수채화 발색 느낌. 그림 같죠, 되게? 예쁘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 처음에 블러셔 했을 때는 되게 과해 보였는데 블러셔가 잘 안 보이잖아요, 오늘. 레드가 포인트인데. 그래서 조금만 더 블러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제 취향이 아니에요. 은은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빡세게 발라줘야 귀염귀염한 느낌이 나거든요. 딱 요 느낌. 너무 예쁘다. 됐다.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딱 연말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는 메이크업. 헤어도 조금 해볼게요. 다행히 헤어는 제가 이렇게 미리 웨이브를 해왔거든요. 머리를 묶어놔서 조금 망가지긴 했을 텐데 여기에다가 자, 머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했고요. 앞머리도 약간 좀 청순, 아련, 섹시하게 이렇게 앞머리 표현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벨벳 레드잖아요. 그래서 벨벳 레드, 벨벳 레드 리본 머리띠를 가져왔거든요. 이것도 제가 오늘을 위해서 구매했답니다.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레드니까 이렇게 해서 머리띠를 써주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공주도 따로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크리스마스 공주는 바로 나다. 그래서 옷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부숄더니까 오늘 메이크업 룩 완성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 가기 전에 준비를 같이 다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연말 파티나 크리스마스 파티 날 오늘 저처럼 이렇게 약간 레드 공주 스타일로 꾸미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 저 이제 친구들 보러 빨리 가볼게요. 선물이야? 어, 맞아. 내가 선물이야. 러시아 인형 같아. 러시아 인형 옷이. 같아, 언니. 아, 얼굴 아니고? 아니, 옷이야. 옷이야. 저 지금 치마가 터졌어요. 어떡해. 속바지 입어서 자기다. 나 사실 속바지 안 입고 갈 거든. 미쳐서. 야, 큰일 날 뻔. 잣될 뻔. 잣될 뻔. 우리 와인 먹을 거예요. 와인 먹을 거지. 맛있겠지? 맛있겠지? 되긴 해. 오늘 한껏 섹시하게 멋부린 아랑님이에요. 어, 쇠골에 저기서 술래도 와인. 우리 와인. 가자, 가자. 내 뒤에 붙여야 돼서. 짜라라라. 아, 아니다. 이거 하면 늙은 사람이랬어. 뭐라 해야 돼? 요즘에 두둥. 두둥. 두둥 아니야, 두둥? 와인이 생겼어요. 와, 파티다, 파티. 맛있겠다. 저희 크리스마스. 1층에서 레페리 이사님을. 네, 레페리 이사님이 아주. 이사님 우연히 만났는데 레페리 이사님이 짜자잔 파스타와 함께 이사님이 쏘셨다 짜자잔, 쏘셨다 짜자잔 요렇게 짜라라 모스카토까지 잘 먹겠습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귀여워. 근데 집 진짜 예쁘다. 겜객적인데? 겜객적인데? 나 배고프니까 빨리 와서 앉아라. 네, 네. 어, 맛있다. 그래. 맛있는 걸로 바꿨어. 어, 잘 들어가는데? 근데 이것도 은근 맥주로 써도 돼가지고. 아, 미쳤다. 달다.
맛있어? 너무 어, 맛있다. 어. 큰일 났다. 아, 잘했다. I've been waiting all year for my Christmas gifts, making a list.